참 어떤 어떻게 해서 참 만나고 싶은. 아 근데 왜 거기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응? 무시 마음을 모르잖아요. 응? 아직 아직 아직. 소개팅 가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대로만. 혹시 마음속에 우리 엄마를. 아 그거야 이제 모르지. 어디서부터 오늘 이제 참 미나 엄마를 만난다고 하니까 잠이 오지가 않아요. 어떤 그 설레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선거 끝나고 격려하러 갔었고 갔을 때 아, 미나하고 성미가 갑자기 새아빠 그랬잖아요. 응? 진짜 처음 듣는 그 단어거든 나한테는 새아빠라는 게. 내 마음은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오는 거야. 뭉클한 게. 응? 그때부터 우리 무시 씨가 다르게 우리는 그때 무시키나라고 해요. 무시키나 러시아 지금 무시키나 하잖아요. 우리 무시키나가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도 나는 그런 고백을 안 들어봤거든요. 내 살아가는 내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도 막 이상하고 여기가 막 이렇게 벙 떠가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 네. 오늘 보니까 더 이뻐. 이거 응? 귀엽기까지 해요. 근데 저 보세요. 무시도 청바지 좋아하죠? 저도 찢어진 청바지. 네, 저도 찢어진 청바지 좋아해요. 진솔한 성격이 김치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직선적이야. 탁탁탁탁 바로. 생각을 안고. 그리고 항상 당당하고. 아, 생각하고 이렇게 눈동자 걸리고 그러면 바로 안 돼. 진솔하게. 근데 무식 씨는 그럼 나한테 뭐 처음부터 무슨 마음이 없었어요?